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 안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의 승리가 더 확신에 찰수록 사실 수혜를 받기보다도 피해를 받는 업종들도 시장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부분은 그동안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와 관련된 리스크가 시장에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입장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가 IRA에 대해서 미국 재계와 공화당 내 반응이 긍정적이라면서 오히려 한번 시행된 법을 철회하기는 간단하지 않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를 기존의 그린 뉴 스캠이다라고 부르면서 당선되면 이를 바로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IRA 예산을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청정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등의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드러내왔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실제로 없애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행정부 차원에서는 재무부가 담당하는 IRA 세액공제 시행 규칙과 규정을 바꾸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이에 저항하는 법정 다툼이 장기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는 사업을 보조금과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자금의 경우 이미 지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자금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 IRA 표결 당시에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막상 시행되자 공화당 지역의 IRA 혜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을 둔 지역구에 투입된 IRA 자금이 민주당 지역구에 투입된 자금의 4배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원자들이나 측근들이 이미 IRA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크게 이 해당 법안과 관련돼서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이쯤 되면 그렇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전기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고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큰 위기에 노출될 뻔했으나 발빠르게 트럼프 쪽으로 라인을 서면서 오히려 최대 수혜 기업과 최대 수혜 인물로 최근에는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런 테슬라의 실적 성장과 관련해서 분석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또 내년에 최대 30%의 대폭적인 판매 전망을 제시한 이후에 이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월가 분석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를 추가 상향 조정했지만 또 다른 분석가들은 내년에 추가적인 판매 증가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다이와 증권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225에서 $285로 인상했고요. 주식에 대한 보유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캐너코드의 분석가인 조지 지아니리스카는 이 테슬라 주식의 목표 주가를 $298까지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뭐 전기 자율 주행차나 또 전기차 그리고 AI나 에너지 저장 장치 또 로봇 공학을 포함한 세대적인 성장 기회를 앞두고 있다라면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보고한 이후에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주당 $10 정도 상승한 $226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비이성적인 과잉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노후화된 라인업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수요 성장 둔화와 중국과 미국 시장의 경쟁 심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월가의 내년 판매 예상치는 머스크가 예상한 20%에서 30% 증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공언에도 과거 사이버 트럭이나 완전 자율주행의 출시 시점처럼 몇 년씩 추가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리스크가 있는 점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내년에 저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도 되려 저가의 전기차나 이 완전 자율주행의 약속이 실현된다면 월가 대부분이 놀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극우 정치를 지지하면서 정치적 공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테슬라의 기반이었던 잠재 구매자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지난 8월 에드먼즈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를 염두에 둔 미국 소비자 중 3분의 1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를 살 가능성이 적어졌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머스크 때문에 그리고 머스크 덕분에 울고 웃는 테슬라인데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테슬라 주가는 20%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기조가 최근 다가오고 있는 대선과 맞물려서 추가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그리고 간밤 또 많은 소식을 쏟아냈던 건 애플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AI 인텔리전스 그리고 새로운 칩을 탑재한 iMac 출시를 알렸는데요. 일단 이번에 새로 출시한 AI 인텔리전스 업데이트 신청을 하면은 핸드폰 아이폰 15 이상 모델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모든 기능이 한 번에 출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베타 딱지를 떼지 않은 채로 신청자에 한해서만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출시된 기능은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음성비서 시리와 사진과 동영상 자연어 검색, 그리고 AI 사진 편집기나 AI 메일 정렬, 답장 추천, 알람 요약, 전화 녹음과 그 요약 등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주요 업그레이드 주기를 촉진하고 애플이 최첨단 AI 기술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확립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아직 영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개했던 기능 중 일부만 적용된 베타 버전이지만 그럼에도 AI를 실제로 선보였다는 데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월가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단계적 출시를 고려할 때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 이후 아이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애플은 최신 칩 M4를 장착한 일체형 데스크톱 iMac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월 M3 칩을 장착한 iMac을 발표한 지 1년 만이고요. 이번 iMac은 M4라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시스템 온 칩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칩은 지난 5월 출시한 아이패드 고급 모델에 처음으로 탑재된 이후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맥 제품군은 지난 2분기, 지난해 대비해서도 2% 증가한 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면서 시장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약간의 부진한, 연초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기준 대비로는 3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출시와 함께 애플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유럽 쪽에서 전해진 소식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임금도 10% 삭감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독일 내 폭스바겐 공장은 조립과 부품 생산을 합쳐서 10곳, 그리고 직원은 약 12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일 언론들은 공장 폐쇄에 따른 감축 인력이 최대 3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내놨고요. 폭스바겐은 지난달 초에도 오는 26년까지 비용 절감 목표를 기존 100억 유로에서 추가적으로 50억 유로를 더 높이겠다라고 전했는데 독일 내 공장 최대 2곳을 폐쇄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노조와 맺은 고용 안정 협약을 파기하고 정리해고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나 공장 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 반대 직면에 있는 상황이죠. 독일 자동차 업계는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침체하고 전기차 전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위기를 맞은 상황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다른 독일이나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한 것처럼 현재 전기차 수요 부진과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해왔는데 석 달도 안 돼서 두 번째 전망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또 업계에서는 오는 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유럽연합의 규제도 현재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완성차 자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퍼지면서 유럽 안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로까지 확산이 될지 시장 분위기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정말 오랜만에 7만 달러 선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6만 9,600달러 선 부근에서 가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대선 직전에 현재 비트코인에 모두가 예상했던 가격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 이후의 매도세에는 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 고점인 7만 3천 달러까지 미국 대선 이전에 다시 한번 터치해줄 것이다라는 전망치는 많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인 만큼 오히려 선거 이후에는 되려 가격 되돌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상승 랠리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